이야기로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네. 알고 계시죠? 역사가 다르더라고요. 47년입니다. 네. 생활 가전하면 딱 보국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것저것 필요했던 분들 따로 사셨던 분들 원액 오케이 분쇄돼요? 믹서돼요? 다지기 돼요? 채썰기 됩니다. 네. 얼음 대요까지 오케이. 자 가격을 바로 말씀드리면 네. 올인월이에요. 이거 다 되는데 원액만도 따로 얼마예요? 분쇄만 해도 따로 얼마예요? 그렇죠. 다지기만 해도 따로 얼마예요? 그런데 올인원 역시 보국. 네. 5만 원대로 함께하고요. 무이자까지 하시게 되면 월 만 원대로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데 네. 구성 보시겠어요? 아, 그럼요. 저희요? 그거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릴까 하다가 고민했어요. 와, 여러분. 저희가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 용기와 네. 칼날만 저희가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갖고 다니시면서 네. 쓰시기에 너무 좋고. 그렇죠. 지금 칼날만 하더라도 네. 지금 종류별로 다 따라가죠. 더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뭐 채썰기까지 하실 수 있게 다지기 칼날에 이 칼날 역시도 저희가 티탄 코팅이 되어 있어서 네. 쓰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13종이에요. 네. 13종을 무조건. 네. 와 이거 여러분 지금 무조건 섬유질까지 네. 통째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조건 자 13종으로 함께하는 거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아유 5만 원대에 이게 잘 갈리겠어? 아유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조개 껍질이에요. 이게 조개 껍질 뭐 크게 가실 일은 없습니다만 뭐 개딱지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큼 잘 갈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딱 갈아내는데 분당 RPM이 네. 17,9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고속이라는 말은 정말 쉽게 쓸 수가 없는데 강한 회전력 네. 17,900 RPM 1분에 칼날이 17,900번이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안정감이 네. 있어요. 바닥을 딱 잡아주는 지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만 갈아보고요. 얼마나 잘 갈렸는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패킹 있는 거. 그거 좋더라고요. 공강 차지도 얼마 안 하니까 정말 좋고요. 앞뒤 한번 따라 볼게요. 얼마나 잘 갈렸는지. 보시면 칼날을 빼면서부터도 이렇게 우리가 분진이라고 하잖아요. 와, 오, 올라옵니다. 진짜로 이게 빠른 시간에는 싹 갈아내기 때문에 야. 정말 잘 갈려요. 얘가 알고 계시죠? 이거였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조개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루가 된 거, 네. RPM 힘 보시고요. 과열되면 알아서 열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네. 보국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죠. 여기에 저희가 1000ml 대용량을 또 드리는데 중요한 건 또 이거 드려요, 저희가. 원액망인데요. 지금 보시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이 원액망. 미세해서 구멍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로 열과 질긴 것들을 씨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원액만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포도 이런 거 다 넣고요. 그다음 위쪽에서 레바를 돌려주시면서 누름봉이 있어요. 어머. 누름봉으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하시면 금세 원액이 쭉 차오릅니다. 굉장히 네. 빠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할 때마다 갈아서 먹고 싶으면 네. 갈아도 되고요. 그렇죠. 쭉쭉 잘아서 무근하게 원액 느낌을 원하신다면 원액까지 네.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셔가지고요. 한번 한 잔 따라 볼게요. 얼마나 벌써 침고 네. 이거는 고객님 우리가 보통 믹서나 블렌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딱 보시면 정말 주스 한 잔 곱게 딱 따라놓은 것 같은 느낌. 어머 제 옷하고 오늘 잘 어울리는데. 그러네. 딱이네요. 신선하니까 거품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일을 우리가 통째로 먹고자 할 때 이렇게 원액으로 해서 드시면 아무래도 드실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져요.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신선함이 그대로 있어서 거품 네. 살아 있고요. 그렇죠. 건더기 없죠. 껍질. 네. 왜 어르신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껍질이 있어서 맞아요. 바로 이렇게 탁탁탁탁 뱉어내는데 그런 거 없이 네. 오 맛있어요. 그러자 아마 뱉으려면 뱉지마 이게 다치도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게 영양인데. 그러니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니까 콩국수 많이 콩물에서 드시는데 이 콩은 어쨌든 한번 삶은 겁니다. 근데 콩국수가 아실 테지만 한번 삶으면 그거 자체가 약간은 좀 뭐라 질겨져요. 그래서 이게 질겨지는 콩 껍질과 콩 원두가 잘 갈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렇죠. 안정감이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덩치가 작은 애가 얘가 턱턱턱턱턱턱 불안하잖아요. 지금 칼날을 한번 보시면 칼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쉐입이 아니죠. 위아래로 사중이지만 높게 아니면 낮게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질긴 거 아니면 딱딱한 거 이런 것도 잘 갈아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드리면 네. 여러분 요
스트라이크한 용기 알고 계시죠? 안심 소재라는 거. 그리고 네. 칼날 자체도 티타늄 코팅의 칼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쭉 갈아보실 수 있겠고 옆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정말 잘 갈렸는지 우리 어머님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얼음만 살짝 준비하셔가지고 어우 진하다 진하다. 와. 그렇죠? 아, 근데 딱 부는데도 이게 향이 살아있어요. 흥국물 향이 쫙 나네요. 야, 요렇게 하셔가지고 금세 깨만 살살 얹어내시면 이거 뭐 그냥 뭐 여름에 한 끼는 금방 해결해 보실 수 있어요. 입맛 없을 때 뚝딱뚝딱이고요. 네, 그렇죠. 자, 조금 빠르게 가봅니다. 네. 어,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아, 과일이 바로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런 휴대하실 수 있는 자, 요즘에 뭐 텀블러도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여기에다가 미리 넣어놓으세요. 네. 여러 가지 과일들을. 아침에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뭐 물을 좀 넣을까요? 얼음 좀 넣을까요? 얼음도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볼게요. 맞아요. 넣어보시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얼음 그렇죠. 되나요? 그거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음료도 넣으시는데 고객님. 음료 넣으실 때도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탄산수 좀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맛있죠. 정말 시원하게 싹 갈아서 드실 수 있는데 보세요. 빼셨죠? 그다음에 뚜껑 빼시고 칼날을 결착하시면 됩니다. 아, 다른 데 그냥 붓고 이런 거 없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대로 해서 어머머머 컵이 뒤집어지네. 그죠? 순식간에 빠르게 싹 갈아보실 수 있어요. 오, 그래서 빨라서 좋아요. 여기서 바로 갈아서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예. 아니 언제 덜어서 뭐해서 또 설거지 나올 거 걱정하지 맞아요. 않으셔도 되고 그렇죠.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서 맞아요. 순식간에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고객님 칼날 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딱 끼시고 이거 두 개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빨대까지 딱 꽂아서 세트로. 이렇게 바로 갖고 나가실 수 있게 이러면 약간 지금 내가 좀 뭔가 관리받는 느낌 이것도 양이 딱 적당하게 500ml예요 그래서 과일 주스 한 잔 딱 담아서 출근하실 때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 드시기 너무나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남았다? 그럼 다시 냉장고에 네. 이렇게 보관하셔도 그렇죠. 좋고요 맞아요. 자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올인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요거 드리는 이거 다지기 컨테이너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800ml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마늘이나 생강이나 아니면 채 썰거나 편 썰거나 하실 때 저희가 또 따로 칼날이 있는데 네. 보시면 보세요 이 감속 기능을 아실 테지만 이게 17,900rpm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간을 치다가 일단을 딱 돌려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금세 다지기가 완성이 됩니다 네. 아니 다지기는 우리 주부님들 아시죠? 따로 사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만 네. 하더라도 몇만 그렇죠. 원 아니었던가요? 근데 이게 진짜 결과물이 잘 나와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건 또 이제 다지기 칼날인데 다지기 칼날 빼고 앞쪽에다 살짝 덜어볼게요 이게 예민하거든요 네, 진짜 잘 잦아줘요 너무 뭐 많이 갈리면 물이 네. 생기면서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그렇죠. 어머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와 근데 양도 되게 잘 다져졌죠. 그리고 또 안쪽에 용기 안쪽을 살짝 보시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곤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늘의 그 향과 맛이 오래 유지가 돼요. 저도 살림할 때 그래서 네. 미리 안 빠놓고 그때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네. 자 롯데 원TV에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너무 많고 가격이 좋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컬러가 두 가지 컬러예요. 레드, 실버의 느낌. 네. 근데 레드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용량의 컨테이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컬러도 보시게 되면 종류별로 네. 뭐 일자, 십자, 그리고 전용 칼. 네. 그리고 분쇄 컵, 메이슨자. 네. 그렇죠. 여기까지 용기 다 챙겨드리고 칼날도 보시면 다지기 전용. 여기에 슬라이스 칼날, 좀 전에 보셨던 원액막, 누름봉. 여기에 다지기, 초퍼 볼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다채롭지만 네. 뭐 하나 겹치는 건 없지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주방에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맞아요. 겹치는 네. 게 없어서 네. 원액대요, 분쇄대요, 말씀드렸죠? 믹서됩니다. 다지기, 채 썰기까지. 5만원대, 한 달에 만원대 올인원 믹서기로 함께 해주시고요. 보국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국입니다. 올인원 믹서기. 지금 가성비 알뜰 가격 5만원대 너무 놀라셨을 텐데 네. 자 대단한 거는 원액만 아니에요. 원액대요, 믹서, 분쇄, 다지기, 채썰기 올인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더 놀라운 거고요. 품질력이 아이드 젖병 소재 트라이탄. 칼날도 티타늄 코팅의 칼날이기 때문에 가격 구성이요. 일단 무려 13종이에요. 13종을 글라스 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5만 원대 한 달에 이게 가격이 만 원대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실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한 믹서기니까 네. 오늘 같은